네, 이렇게 35년 동안 근데 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도 있었고, 중학교도 있었고, 또 집사람은 초등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학교 초중고 아이들이 다양한 삶을 일상적으로 이렇게 봐왔고요. 요즘은 이제 낯선 행동 연구에 어느 만큼 익숙해져서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좀 달인이 되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 어머니께서 치매가 걸리셨어요. 한 6개월, 한 달, 1년 정도 됐는데, 아, 이 어머니의 낯선 행동이 또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또 열공 모드, 치매에 대해서 열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 치매의 원인과 대응법, 이거 하고, 아이들의 낯선 행동의 원인과 대응법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전유를 하고 있어요. 혹시 집안에 어른이 치매 이렇게 있으시면 잘그 연관 지어서 잘 들어보시고 또 자녀 교육에도 마찬가지. 애들 키울 때, 우리 애들 키울 때, 손주 키울 때, 그럴 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강의는 무척 쉬워가지고 요 그래프 하나면 3시간짜리 강의가 돼요. 예, 이게 아주 쉽습니다. 낯선 행동의 목적과 행동. 이 낯선 행동에 뭐가 있더라? 목적이 있어요. 그럼 잠자는 데는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애가 잠자는 거. 거기도 목적이 있어요. 네. 네. 잠자는 데 목적이 있다. 네. 그렇지. 얘네들이요, 세상에 학교에 나오는 애들 중에서 무기력한 애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이렇게 엎드려 자니까, 아,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무기력해? 그런데 안 그래. 쉬는 시간에 보면 안 그래. 또 점심시간에 보면 또안 그래. 일반 선생님들도,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서울부터 저 제주도까지 다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을,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하는데, 절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장면에서 애들을 관찰을 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얘네들은 요즘에 아침에 학교 와서 시간표 딱 보고 체크를 합니다. 4교시, 6교시. 무슨 시간? 자는 시간이야, 자는 시간. 걔들이 다 체크하고 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애들 무기력하다고 걱정하실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학교에 나오면 돼, 근데. 문제는 학교 안 나오는 애들이 문제예요. 예.